TV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실험을 한 가지 해볼 건데요. 바로 어떤 실험이냐? 이겁니다. 바로 달고나 만들기 세팅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거 굉장히 좋아하던 그 달고나인데, 100원 주고 사먹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달고나를 팔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달고나를 만들어서 먹어볼 건데, 그냥 만들 것이냐?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야, 뭐 그냥 만들어 먹으면 절대 재미없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토치를 준비했습니다. 이 토치를 이용해서 이 달고나의 국자를 1000도씨까지 달군 다음에 먹어볼 거예요. 과연 1000도씨로 달군 이 달고나 국자에다가 달고나를 만들면 과연 어떻게 될지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달고나 국자를 두 개를 준비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처음에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달고나를 한번 만들어 먹어보고, 두 번째로 1000도씨 달고나를 만들어 먹어볼 거기 때문이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달고나 세트를 먼저 한번 뜯어볼게요. 야, 이거 달고나 국자가 두 개예요. 국자가 두 개입니다. 자, 달고나 국자랑, 그리고, 뭐야, 이거. 달고나 누르는 거랑 판, 이거 있죠? 이거 싹싹 긁어내는 거 스티커 떼야 되네요. 새 거라서 이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양입니다. 여기도 스티커 떼야지. 오,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 그리고 이거 뭐야? 오, 와, 이거 모양대로 찍는 거다. 와, 난별 모양이랑 이거 병아리 모양 찍어야지. 자, 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자에다가 이 설탕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설탕을 제가 종이컵에 미리 따라놨고, 이거 소다, 이거 중요한 거, 소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불로 하는 실험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어린이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진짜 큰일 납니다. 예, 진짜 오박사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달고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설탕이 타버렸어요. 야, 이거 토치로는 일반 달고나를 할 수가 없는 건가? 잠깐만, 다시 불 붙일게요. 다시 살살해야겠다. 오오오오오. 아, 설탕이 잘 녹았어요. 설탕이 잘 녹았고, 소다 넣어야 되는데 소다. 아, 소다 안 뜯었다. 큰일 났다. 소다 넣어야 되는데 소다. 잠깐만, 이거 뜯어가지고. 아, 코에 들어갔어, 코에. 어우. 소다가 코에 들어갔어요. 괜찮아요. 먹을 수 있는 식소다이기 때문에. 이 달고나가 지금 잘 녹았는데, 여기다 소다를 조금 넣어줄게요. 조금만 넣어야 돼요, 소다. 소다 많이 넣으면은 맛이 없어져요. 나 진짜 요만큼, 조금만. 조금만, 진짜 조금만. 요만큼만 넣을게요. 와. 와, 달고나가 엄청 부풀고 있어요. 뜨거워! 뜨거워! 야, 큰일 났다. 자, 일단, 야, 이거 왜 이렇게 불어나는 거야? 야, 이거, 오. 야, 이거 엄청 불어나는데? 소다를 너무 많이 넣었나? 아닌데, 그렇게 많이 안 넣었는데? 야, 첫 번째로 만든 달고나 꽤나 잘 만들었어요. 잘못했다. 이거, 큰일 났어. 여기 이거 싹싹 긁어내는 판에다가 제가 모르고 뿌려버렸어요. 아, 달고나를 이거 눌러줘야 돼요, 이걸로. 아, 별 모양 안 찍었다. 큰일 났다. 아, 별 모양 안 찍었어. 아, 옛날엔 잘 만들었는데 이거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실수를 하네요. 야, 오. 실패했다. 아뜨! 아뜨! 어우, 뜨거, 뜨거, 뜨거. 제가
이 네모판에다가 부어야 될 것을 이거 사사 긁어내는 거 이거 헤라에다가 모르고 네? 달고나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눌려버렸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천도씨 달고나를 천도씨 국자를 천도씨로 달궈서 달고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거부터 먹어 치우고 빨리 치운 다음에 그러고 만듭시다. 오, 아 이거 아니잖아. 잘못 만들었잖아 이거. 이거부터 먼저 이제 먹거나 설거지 해가지고 치운 다음에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싹싹 긁어내고 왔습니다. 야 이게 소다를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지 써요 써. 달고나도 원래 이 색깔이 아닌데 시커맸고 씁니다 엄청. 소다를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봅시다. 천도씨까지 달군 다음에 말이죠. 자 이거 새 국자를 꺼내가지고 바로 이 국자를 천도씨까지 달궈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네, 국자를 달궈줍시다. 여러분들 국자 색깔 보이세요? 국자 색깔이 지금 거의 시커매지고 이제 서서히 빨개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와! 와, 국자 빨개졌어! 빨개졌어, 국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국자가 빨개졌습니다. 보이시죠? 국자 빨개진 거요. 국자가 빨개졌습니다. 국자가 시뻘개졌고 바로 설탕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불을 끄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불을 끄고 합시다. 자, 야, 이 정도면 천도씨 맞죠 여러분? 빨개졌는데 이 정도면 천도씨 맞죠? 이 정도면 천도씨 맞나요? 자 여기다가 설탕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할 수.. 왜 까매졌어. 와, 우와, 달구지 않는데도 지금 설탕이 더 녹고 있어요. 보이시죠? 설탕이 녹고 있습니다. 설탕이. 왜 안 녹아? 야, 이거 천도씨까지 금방 달궈졌는데 그 다음에 금방 식어버리네 이 국자가. 천도씨 달고나를 구워먹는 건 실패를 했습니다. 녹질 않아요 더 이상. 아 이거 보세요. 처음에 시뻘개져갖고 천도씨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금방 식어버리네. 달구면서 합시다. 달구면서 할게요. 달구면서. 천도씨까지 금방 녹았는데 진짜. 아 금방 됐는데. 야 근데 이거 왜 시커먼 게 묻어있냐? 이걸 천도씨로 달궜더니 왜 시커먼 게 묻어나오냐? 뭐야? 시커먼 거 뭐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자, 여기다 이제 소다 진짜 조금 넣어야 돼, 진짜 조금만. 살짝만 찍어가지고, 진짜 이만큼만 넣어야 돼, 소다 진짜 조금 넣어야 돼요. 와, 이게 된다! 이 색깔이야, 맞아, 이거야, 이거! 이 색깔이 진짜 달고나예요, 이 색깔. 보이시죠? 색깔 보이시나요? 이게 진짜 달고나입니다. 와! 와! 대박! 이게 진짜 달고나입니다, 여러분! 자, 이 정도면 됐습니다. 자, 이제, 자, 여기 세팅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판, 그 다음에 하트 찍고 긁어내는 거. 자, 이거 따른 다음에 바로 보여드릴게요. 와! 이건 진짜다, 이거. 와우 이건 진짜입니다. 자, 하트를 여기다 새기고 그 다음에 이걸로 씹어주고 15초간 기다려준 다음에 떼고 오 떼고 하트 빼 아니네 뭐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이거. 천도씨까지 달궈서 이게 굽는 게 오래 걸리는구나. 와. 달고나를 천도씨까지 달궈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굽는 게 지금 오래 걸리고 있어요. 보이시죠? 예? 보이시죠?
굳는 게 오래 걸려요. 1000도씨까지 다 해봐서. 야, 이거 진짜 대박인데? 왜안 굳어? 원래 바로바로 굳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야, 이거 빼면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 이렇게 되나요? 빼면은? 아, 먼저 이거, 아, 이건가? 먼저 누른 다음에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아, 이거다, 이거, 이거. 이거다, 이거. 아, 이거다, 이거. 어? 아닌데? 아니, 이게 정상적인 거 맞나요? 이게 아닌데, 내가 아는 달고나는. 이거 먹으려다가 와와 뜨거워. 자, 이거 만든 걸 한번 떼봅시다. 이제 하트 모양을 만들려고 했는데 하트 모양은 어디 가고 아무 모양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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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거 왜 이렇게 안 뜯기는 거야? 오, 아, 이거 뭐야? 아, 달고나 이거 맞아? 이 달고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왜 이런 걸까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달고나를 1000도씨까지 달궈서 그런 거 같아요. 와, 1000도씨까지 달궜더니 달고나를 먹을 수 없게 됐어요. 떨어지질 않아, 이게. 어, 됐다. 네, 떨어졌어요. 근데 이 색깔이 보시면은 좀 시커매요. 왜 이렇게 시커멨지? 그러니까 탄거좀 들어간 거 같은데 한번 먹어봅시다. 내가 아는 달고나 맛이 아닌데, 이게? 여러분들, 천도씨 국자에다가 달고나를 했더니, 달고나는 안 나왔고요. 무슨 괴 생명체가 나왔습니다. 무슨 괴물이 탄생했어요. 맛도 이상하고요. 야, 이거 달고나 세트 5,000원 주고 샀는데, 좀 아까운 걸? 자, 봅시다. 이 색깔 맞죠? 진짜 이건 제대로 됐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와, 이거 찍는 거는 제가 계속 잘못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이렇게 찍는 게 아닌가 봐요. 살짝만 찍는 건가? 아무튼, 제대로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먹어봅시다. 야, 이건 진짜 제대로 됐다. 이건 진짜 제대로다, 제대로. 야, 이거. 자. 자, 이 달고나 먹어볼게요. 이거야, 이거. 내가 먹던 달고나 맛이 바로 이겁니다. 야. 짭삐! 굉장히 맛있다. 와. 굉장히 맛있네요, 여러분. 야, 오늘, 제가 청도식 국자에다가 달고나를 구우면 어떻게 될지 실험을 해봤는데, 또 동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달고나를 제대로 또 해먹고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뭐 천도씨 달고나로 했을 때는 뭐 제대로 되진 않았지만 마지막에 제대로 만들어서 한번 먹어봤는데 끝내줬고, 여러분들은 뭐 천도씨 국자에다 이런 거 한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정상적으로 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해달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린 분이라면 말이죠. 예. 여러분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